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그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는 연애나 결혼을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주제목을 이렇게 달아놨고 제가 부제를 갖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자폐나 아스퍼거 증후군은 연애도 결혼도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상당한 좀 차이가 있어요. 부제로 말하는 자폐나 아스퍼거 증후군은 연애도 결혼도 불가능할까요? 라는 것은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애나 결혼 자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능력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그런 그 질문이라면요. 주제가 된 거, 자폐는 연애나 결혼을 하면 안 되나요?는 이거는 약간 도덕적이거나 모랄적인 것에 대해요. 그러니까 자폐인데 아스퍼거인데 왜 연애를 하고 왜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의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애초에 이런 생각도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자폐나 아스퍼거 증후군의 연애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이 주제를 갖다 다룰까 말까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의학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윤리도덕적인 논란이 있는 거 주제는 되도록 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피하면 안 될 주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 대하는 철학도 있고 모랄도 있고 의학을 뛰어넘은 윤리도덕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조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제가 갖고 있는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는 배제할 거예요. 배제하고 순수하게 제가 관찰했던 자폐나 아스퍼거인들의 결혼이나 연애의 장단점,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관을 최대한 배제한 채 팩트 전달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폐나 아스퍼거와 결혼 관련된 논란이 최근에 저 주변에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유튜브에 댓글에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홈페이지에 게시판에도 상담글이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문제점이나 남편이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하고 확인하려는 글들이 상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걸 확인하려는 거고 그 이야기의 근제에는 결혼생활이나 연애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가 성격 문제라든지 부부간의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원인 자체가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신경학적 문제에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연애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가정 아래 질문이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남편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서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어. 남편 또 남자친구가 아스퍼거 증후군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애 생활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라는 논리를 전제하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너무 쉽게 그것을 논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아스퍼거 증후군인 것만 확인만 받으면 우리의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원인을 파헤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을 좀 교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아스퍼거 관련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 올려주는 내용들 중에 아스퍼거인가 이혼한 이걸 유튜버 분이 계신가 봐요. 여성분이 이 내용들을 갖다가 그 소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갖다 꼼꼼하게 보진 않았지만은 아마도 그런 계통이겠죠. 아스퍼거인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호소를 갖다 하는 내용이지 싶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 정신과 의사가 소아정신과 의사신 것 같아요. 자폐나 아스퍼거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자폐나 아스퍼거인이라면 결혼도 결혼도 안 된다라는 식의 전제 아래서 상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갖다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폐인이나 아스퍼거인이라면 연애도 결혼도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이제 논조로 상담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선생님도 생각이 있으셔서 하셨을 이야기인데 제 사견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이에요. 굉장히 피상적인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폐나 아스퍼거인들이 얼마나 스펙트럼이 다양한지에 대해서 모르고 하신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야기나 편견이 너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수정하는 계기로 삼고자 이 강의를 갖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더군다나 지금 강의 좀 제가 놀랬던 건 이거예요. 일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폐인과 결혼은 아내나 자식에게나 불행이라는 선입견을 갖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폐인인데 왜 결혼하냐? 아스퍼거인데 왜 결혼하냐? 서로 불행이다. 이런 식의 얘기죠. 이거는 조금 제가 봐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도 이런 식의 이야기는, 불로 이런 비난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윤리 도덕적 측면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그래요. 이게 무조건 불행할 것이라는 건 본인의 단죄예요. 이거는 본인의 그런 이 잘못된 선입관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퍼거인들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자신은 아스퍼거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기피하는 현상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참 안타까워요. 이런 아스퍼거인들이 이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으면 세상에 시작도 하기 전에, 시도도 하기 전에 좌절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넌 자폐적 성향이 있으니까, 아스퍼거적 경향이 있으니까 결혼 못할 거야. 결혼하기 어려워. 이걸 사회적으로 통념이 있어갖고 아스퍼거인들한테 강요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의 그 선입견들이 조장되는 일반인의 시각, 정신과 의사의 생각, 이런 거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폐인,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자폐인이라도 아스퍼거인이라도 충분히 행복한 연애 생활과 충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물론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건 일반인과 차이가 없어요. 제가 아스퍼거인들의 이성관계 시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장점이 있어요. 남성 아스퍼거인들의 특징과 장점, 주로 남성들한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성이니까 제가 남성 아스퍼거인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장점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나 연애 생활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순수해요. 굉장히 순수하고요. 충직합니다. 막 앞뒤 다른 말안 하고요. 거짓말하기 쉽지 않아요. 이 속되게만 까지거나 막 이러지질 않아요. 굉장히 성실하고 충실하고 순수합니다. 예? 그래서 관계에서 굉장히 진실돼요. 그래서 특징 자체가 이성관계와 가정에 충실하며 헌신성들을 가집니다. 이 속되게만 한눈을 잘안 팔아요. 예? 가정 내에서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성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이분들이. 예? 반면 이건 특징 등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장점인데 굉장히 보기 드문 장점이에요. 보기 드문 장점이라고. 반면 남성 아스퍼거인들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 대신 단점이 있어요. 감정적인 이해나 배려에 둔감하죠. 미리미리 알아서 여성들이 느낌이나 감정적 흐름 같은 거 미리 알아채기가 굉장히 힘들죠. 미숙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 화해와 조정에 미숙합니다.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미숙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그래요. 있어요. 단점이에요. 복잡한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이 꼬이고 복잡해지면 적절한 계획과 대처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력이,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대처력이 좀 미숙하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단점은 이게 보완이 가능한 단점이에요. 보완이 가능한. 무슨 얘기냐면, 이 남성 아스퍼거인들이 이런 단점이 있지만, 연애하는 여성과의 관계나, 아니면 남성과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조언을 갖다가 들을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러한 단점들은 수정이 됩니다. 예? 이게 수정이 되고, 조정이 가능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단점은 존재하지만 이 단점이 변화 불가능하거나 보완 불가능한, 수정 불가능한 단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더 중요해요, 관계가. 정말 수정을 할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아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애인 관계라면 이 단점 보완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엄청나게 대체가 불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고 수정이 가능한 단점을 가진 분들이 아스퍼거인이에요. 특히나 경계성 자폐분들. 결혼이나 연애를 얘기하려면 중증 자폐는 사실 어려울 거지만 경계성 자폐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이런 거예요. 스스로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정하는 아스퍼거라면 문제가 될게 없어요.
자신이 이러한 약점이 있다, 자신에게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폐인이나 인정을 하는 아스퍼거인이라면 애인이나 아내의 조언에 귀가 열려 있어요. 시키는 것에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므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경증의 자스와 아스퍼거인이라면 연애도 결혼도 가능합니다. 아니 스스로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정하는 아스퍼거인이라면 보세요. 스스로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일반인이 겪을 결혼의 고통이나 어려움보다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나아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아스퍼거인이라고 지금 아스퍼거는 아니에요. 질병학상으로. 하지만 그런 기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제가 유럽의 어떤 성인 아스퍼거 진단 기준으로 보면 제가 자가설문하면 아스퍼거라고 나오기도 할 정도예요. 저한테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가 결혼 기념일 아니면 아내의 생일에 맞춰서 로맨틱하게 꽃을 사서 그리고 로맨틱하게 선물하는 이런 행위 잘 못해요. 일반 남성들도 잘 못하는데 저는 극심하게 잘 못합니다. 일단은 꽃을 사주면 좋다라는 걸 미리미리 체크를 해갖고 알아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알아지기 힘듭니다. 그 생일이구나? 그럼 생일이면 그 뚫러뚫려 가요, 그냥. 집으로. 그 생각이 꽂혀갖고 내가 생일이니까, 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해야 되지. 생각이 이런 식으로 잘 전환이 안 돼요. 근데 저희 아내가 굉장히 현명하게 저를 갖다 부려먹죠. 내가 오늘 내 생일이니까 당신은 퇴근할 때 가서 꽃을 쓰고 집에 들어서 꽃을 사와. 그렇게 선물을 해, 나한테. 그래서 우리 아내는요, 집사람은 그 자기 생일 뭐 자기가 필요하다고 선물 받아야 된다고 그런 날이면 뭐 밀당을 하거나 머리 잔머리 안 씁니다. 오늘은 당신이 꽃을 사서 나한테 선물해야 되는 날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아 그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시킨 대로 본인이 원하는 선물을 갖다 사서 줍니다. 이런 관계가 충분히 가능해요. 아스퍼거인들한테. 그러면 뭐 무난한 부부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어서 제가 이 자폐인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조언을 만들어드리면요. 이렇게 누구나 결혼 태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인과 근본적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다만 자폐인들의 고유한 장점과 단점이 공존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단점은 끝없이 학습이 가능하다는 단점이라는 것에서 오히려 안정적인 결혼생활, 충직한 결혼생활을 한다에 굉장히 행복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을 꾸리는데 장점이 더 많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서 따뜻한 배려와 안내를 해주는 부부관계라면 어려움은 가능해요.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반인한테서 있는 잘못된 편견은 있어요. 자폐는 유전이라 결혼은 불행을 유전시킨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자폐가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당수는 유전되지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개선도 가능해요. 완전히 일반 수준으로 치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자폐인만의 가치 있는 삶을 갖다 누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개선이 돼요. 그래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관계라면 결혼도 연애도 별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장애가 행복한 결혼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편견에 불과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폐와 아스퍼거가 불행한 결혼 생활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폐인이건 아스퍼거인이건 일반인이건 자신의 단점을 갖다가 극대화시켜버리는 삶의 태도와 결혼의 태도를 갖다 가진 데는 그건 불행으로 이어지는 건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일 때 결혼생활과 연애생활이 무난해진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일반인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히려 관계에서 그 아스퍼거인들의 단점을 갖다가 포용해주고 이해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즉, 적절하게 조언을 해서 일상적인 코칭을 할 수 있는, 리드를 할 수 있는 용어라는 게 용어에 적절하겠네요. 그런 결혼 생활이나 연애 생활에서 적절하게 리드를 할 수 있는 여성이라면 이 아스퍼거인 남성과의 연애와 결혼은 저는 오히려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오늘 그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폐와 아스퍼거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